루앙프라방 왓마이 사원입니다. 왓마이, 이곳에서 탁밭을 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서 표지판에 대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곳에서 탁밭을 했거든요. 그 탁밭 왓마이 사원 앞으로 해서 저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저건 이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기로 하고 접었습니다. 자, 입장료는 2만 깁을 냅니다. 보시면 여기서 2만 깁을 딱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왓마이 사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그마한 함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안에가 불상이 있는데요. 불상. 네. 불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불상. 네. 왓마이 사원. 뒤쪽에는 조금 뭐. 자, 왓마이 사원. 왓마이 사원은 금으로 안에가 도금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작은 건물들이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왓마이 사원. 왓마이. 네. 저 안에도 아마 불상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저 안에가 불상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What my 사원. 후문도 있는데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다가 2만 깁을 내고 와야 되죠. 네. 여기 관리하는 건물인가요? 건물들이 쭉 있네요. 앞에 왓마이 사원 큰 건물이 하나 있고 뒤에는 이런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왓마이 사원 내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 그 국립박물관에는 사진을 못 찍겠는데 여기 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마이 사원. 자, 오른쪽부터. 오. What my. 벚꽃 같은 것이 있고요. 네, 작은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금칠로 많이 해놨네요. 아. 한국에 있는 그 불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의 불상과 조금 다르죠. 네. 여기서 유명한 스님이 나왔나 봐요. 이렇게 양쪽에 사진이 있는 것이. 왓마이 사원의 내부입니다. 여기는 복전함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아닌가? 이건 종이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 유명한 네, 옥, 그 옥으로 만든 불상이네요. 네. 과거 이 란산 왕국 때 여기가 옥으로 만든 불상이 있었는데 뺏겼다가 뭐 그랬거든요. 전쟁 때. 예. 그것을 해서 푸른 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마의 사원입니다. 안마의 사원 내부입니다. 안마의 사원. 네. 아마 여기도 사원이 있을 건데 뭐 가이드가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정확히 이 안마의 사원에 대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냥 자유여행으로 와서 혼자 이렇게 안마의 사원을 왔습니다. 안마의 사원이 여행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앞에가 탁밭을 하는 곳입니다. 탁밭 공양을 하는데 이 안마의 사원 바로 울타리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꼭 이곳에 새벽에 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와서 이곳에서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안마의 사원. 길이 뭐 여기저기로 나 있는, 저기 문이 여기저기로 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와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정문 앞쪽에 할머니가 이만띠를 받고 있습니다. 거시기 양심껏 내야 되겠죠. 저희를 보니까 매표소가 없는 문이 막 양쪽으로 나 있어요. 자, 건물인지 일반 집인지 모를 정도로 집이 있는데요. 안마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네. 도서관. 여기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고 적었네요. 아마 여기에 대한 그 자료가 수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 저렇게 그 불상 위에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동물 있죠? 이게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저기는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인가 봐요. 자리, 의자가 있는 곳이 저쪽에. 그리고 이렇게 불상이 세 개씩 양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마의 사원입니다. 그리고 여긴 뭐죠? 저 뒤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안마의 사원 뒤쪽입니다. 뒤쪽에는 이런 북이 있어요. 북. 그리고 종도 있고 여기는 북이 종이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한국에도 북 모치게 딱 걸어놨는데 여기도 문이 잠겨 있네요. 여기 안에 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 종은 종인가요? 나무로 된 것 같은데요. 재질이. 네. 이곳은 안마의 사원 뒤쪽입니다. 네. 안마의 사원 뒤쪽인데 이렇게 처마 밑에 이런 건물이 있네요. 저희 천장에는 뭔 행사 때 썼을까요? 등인가요? 뭐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가마도 있습니다. 천장에. 가마가 이렇게 있네요. 네. 희한하게 그거가 딱 걸쳐져 있네요. 이야.